오사카는 마츠다 부장이, 대만 타이완에서는 대만 손사장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의 교통체계, 즉 보행자,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개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헤드라인 뉴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행자 지옥이다. 작년에 8,91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만 스스로도 보행자 지옥이다 할 정도로 교통약자 보호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교통체계는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스쿠터라든가 차량 위주로 교통체계를 많이 운영되고 있고,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미약하고, 그러니 스스로 이제 보행자 지옥이라는 오명이 있는 거죠. 스스로 또 이렇게 신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만으로 여행을 할 때 이런 거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요즘은 이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은 가급적이기만 하지 마시고, 도심에서는 스트레스가 엄청합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 교통 이런 게 엄청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오셔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길을 이렇게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다른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많이 정비되고 있지만, 대만은 아직도 교통약자인 보행자 보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제가 다 올려놨지만 이렇게 스스로 보행자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대만은 직자를 줍니다. 신호를 줄 때 직진하고 좌회전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 좌회전의 횡단보도도 같이 파란불 주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건너올 때 차가 같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급하게 가는 차들은 사고가 나죠. 그래서 대만이 최근에 이제 법률이 개정됐는데, 제가 여기 신문에 올려놨지만은 여기 하나 올려놨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벌금이 16만원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해야 건너갈 때 차량이나 스쿠터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만 경찰에서 간간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 못하는 스쿠터나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대만에 오셔가지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부딪히거나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 있으면 보험 처리라든가 덜어눕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만에서는 스쿠터 이런 그게 보행자를 치었을 때 그 보험을, 그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들이 절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보상이 안 되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가서 하고 하면 날짜를 잡아야 돼요. 보통만 보름 뒤에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고, 아니면 가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여행 보통 2박 3일 3박 4일 오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고 하기 바쁘죠. 그러면은 이게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몇 달 걸리든지, 심지어는 1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소위 말해서 책임보험만 법적으로 책임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스쿠터라든가 이거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다시 올려놓겠지만, 스스로 보행자 지옥이라기 때문에 대만으로 여행 오셔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바로 건너가지 마시고, 신호가 바뀌고 2, 3초 뒤에 건너가시고, 신호를 기다릴 때는 길가에 서 있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안전한 지대에 서 계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 사망사고 나는 게 우회전하는 대형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만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험 처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만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만에서는 방어 운전이 아닌 방어 보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만의 교통 약자 보행자, 즉 보호는 아직도 개판이다. 그래서 스스로 보행자 지옥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